여러분, 여기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제가 좀 까불지 않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러시아 거주 중이신 분들은 꼭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준입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영상을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좀 올리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보통 작업을 해서 예약을 걸어놓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사시는 분들은 교민 단톡방이나 각종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또 찍고 있고요. 아니면 또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외에 추가로 어떤 정보를 아시는 게 있으신 분은 여기 댓글로 꼭 공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러시아 상황은 확진자가 이제 92명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 중에 53명이 모스크바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모스크바에서 나온 상황이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상을 좀 찍은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러시아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면은, 뭐 이거는 아시아 사람들한테만 잘 걸리는 바이러스다. 아니면 우리는 뭐 보드카를 먹어서 괜찮다.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랑 별 상관없는 바이러스다. 이런 식으로 좀 대수롭지 않게 많이 넘기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걱정하던 게 이렇게 경각심 없는 상태로 있다가 막 하루 이틀 사이에 확진자 수가 뻥튀기로 늘어나고 약간 이런 상황을 좀 제가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도 상황이 자꾸 바뀌고 있는 게뭔줄 아십니까? 이제 대형 마트나 아니면은 이제 주택단지 있는 마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식료품 그리고 생필품들을 좀 많이 사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닭고기 종류는 거의 동나 있었고요. 저도 오늘 그 소식을 듣고 퇴근해서 바로 마트를 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 근처 마트에도 제가 두 군데를 들렸는데 닭고기가 싹다 바닥에 나 있더라고요. 다른 고기들은 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동네는 뭐 물이나 휴지 이런 게다 동이 났다고 하는 제보도 이제 좀 들려오고요. 마스크도 당연히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마음 놓고 있다가 조금씩 뭔가 좀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이 모스크바 길거리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도 보면은 그꽉 차서 낑겨가지고 잘 움직이기도 힘든 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쓴 사람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면은 나는 아픈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인식이 강해서 잘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것 자체가 좀더 심각한 상황이죠, 이제. 여러분들께 일단은 먼저 제가 이 러시아에서 공론화된 크고 작은 제한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로, 이게 외국인으로서도 가장 크리티컬한 이 제한 조치죠. 이 3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사관, 대사관 아니면 일부 특수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외에 일반적인 그냥 외국인들은 러시아로 5월 1일까지 입국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발급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그럼 이제 비자 기간이 이제 만료되어 가는 사람들이랑, 그다음 아니면 이제 막 비자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출장을 가야 되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제한 사항이 크게 다가오는 이런 제한 조치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5월 1일까지라고는 얘기를 해놓긴 했는데, 그 이후에 또 5월 1일 가까워지면은 거기서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건 그래도 자유롭게 나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일단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자라고 해서 안 나가다가 나중에 또 다른 제한 조치가 들어와서 출국도 못하고 입국도 못하고 그냥 갇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대책 마련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는 이제 슈콜라라고 하는데, 이 슈콜라가 뭐냐면 한국으로 치면 이제 초중고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이에요. 그 교육 기관이에요. 3월 21일부터 4월 12일까지 모스크바의 모든 학교가 이제 수업을 중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특별히 이제 요청하는 경우에는 1학년부터 4학년에 공부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는 할수 있게 허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해진 위생 규칙을 잘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 허가가 나오는 거고, 그룹 내 인원이 12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스크바 야외에서 하는 행사들은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지금. 뭐 문화 분야, 스포츠 분야, 엔터테인먼트 등그 외에 이제 공식 행사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이런 행사들은 전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모이는 어떤 행사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행사를 금지하도록 지금 발표를 해놨습니다. 뭐 그냥 단순히 모이는 것 자체, 50인 이상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것 자체를 일단 금지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제 뭐 대형 쇼핑몰이나 레스토랑
등등 이런 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당연히 뭐 이제 그런 것까지 막아버리면은 정말 큰 난리가 나겠죠. 진짜 뭐 자영업자들 막 망해 나가는 소리 벌써부터 들리죠. 그렇게까지 이제 제한 조치를 취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과한 느낌이 있고, 일단은 내부에서는 50인 이상이 모이지 않고 야외에서 하는 행사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행사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까지 일단 금지된 걸로 돼 있는데요. 내부 행사 같은 경우는 이 제한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제 무한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조치로 인해서 이제 좀 손실을 입는 기업들도 꽤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면 세미나를 수시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도 이런 것 때문에 제한사항이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제 여기 대중교통 버스 같은 데를 보면은 보통은 요즘 다 교통카드로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즉석에서 현금으로 표를 사서 이제 탈 수 있기도 한데 이제 기사들의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서 버스 표를 판매하는 거는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한사항은 아닌데요. 이 모스크바 격리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좀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한 달 전쯤인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4명인가가 이제 탈주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모스크바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근데 이제 기사에서는 정확히 몇 명인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일단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보니까 이제 복수형으로 쓴 건 보니까 한 사람은 무조건 아니고 꽤 여러 명이 탈출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격리시설에 이제 바이러스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잠시 격리시켜 놓고 있었는데요. 인원이 312명 격이 격리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몇 명이 탈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잡았고 다시 이제 병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모스크바 부시장이 나와서 이제 타인의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에서 발표한 제한 상황들과 이제 작은 해프닝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요것도 근데 인터넷 기사 같은 게 뜨긴 떴어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공식 발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인터넷 기사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고 각종 분야에 이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카더라처럼 들었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은 이런 일이 정말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조만간 이제 응급 상황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냐면은 이 내국인들도 본인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도시 안에 모든 대중교통이 다 닫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시설이나 식료품점, 약국 이렇게 생활에 꼭 필요한 가게들은 이제 그대로 두는데 그 외에 기업들은 전면적으로 이제 영업을 중단시킨다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또 이제 현지 의사 중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지금 오고 가는 내용들이 다음 주에 대중교통이 다 닫힐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 되면 진짜로 심각한 상황이죠. 진짜 후덜덜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자가용으로도 이 도시를 떠날 수가 없고 밤에는 이제 야간 통행 금지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야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막기 위해서 이제 경찰들이 좀 순찰을 돌고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벌금에서부터 시작해서 30일 구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변호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진짜 식료품 같은 거 싹쓸이되어 있는 곳이 꽤 발생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마스크를 좀 더 구해놔야겠다 해서 약국을 제가 몇 군데를 돌았는데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일단은 하긴 이제 식품이 동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마스크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현지인들은 이제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뭐 본인이 그냥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회사로부터 그런 내용이 다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여기도 이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다 같이 예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이 러시아에 계신 분들, 그 외에 이제 나가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꼭 조심하셔서 이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 좀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짧게 러시아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혹시 또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